공공기관들이랑 정보공개 청구를 가지고 싸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언론과 그리고 출입 대상인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 간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이제 기자들한테 취재 편의, 팬투어나 기자투어 같은 형식으로 취재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런 방식들을 계속 취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게 저는 언론사가 주최하는 포럼과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은 이런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열면서 약간 우리는 시대의 정신, 우리 시대에 맞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답을 찾겠다. 뭐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그런 걸 탐구해보자 라는 식의 행사를 엽니다. 아 물론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나 기업, 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들 중에 반강제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언론사가 주최한 행사고 당연히 그 언론사에선 수많은 공공기관과 뭐 정부 부처 이런 데 출입 기자들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시 대상인 공공기관들로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번에 조선일보나 매일경제에서 행사 연다는데 티켓을 좀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실제로 어느 언론사에서는 출입 기자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특히 400만 원인데 이걸 팔면은 그 출입 기자는 한 5%를 먹어요. 그럼 당연히 출입 기자는 그 공공기관에 있는 대변인실, 뭐 공보팀을 돌아다니면서 아 이번에 우리 행사하는데 한 3장만 사주지? 라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단 말이죠. 몇 장을 사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부처가 몇 장을 사주셔야죠. 각 국에다 배당을 하거든요. 에이구 하나 사라. 이국 하나 사라. 만약에 공공기관들이 반강제로 참여한다면 이거는 언론이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닌가 라는 당연히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럼 한번 알아보자.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너희가 지금까지 언론사 포럼에 참가할 때 쓴 돈이 얼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산한 내부 문서 아니면 언론사에서 온 협조 문서가 있으면 다 공개해라 라고 했죠. 오, 다행히도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공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6곳은 끝까지 비공개로 버텼어요.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리고 인사혁신처 당연히 물어봤죠. 왜 비공개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유는 영업상, 경영상 비밀이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게 왜 영업상 비밀인지 의아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 공공기관에 연락을 했죠. 되게 희한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방침은 그냥 회계나 이런 것은 비공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요.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언론사 포럼 티켓은 여러분들이 영화표를 사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그 사이트에 이미 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공공기관에서 우리 사무실에 가구 사는 것과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물어봤죠. 왜 어디 행사를 갔는지를가 왜 영업상 경영상 비밀인지 전혀 이렇게 저희들이 보낸 대로 그대로입니다. 저희랑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왜 비밀인지가 궁금하다는데 그냥 그렇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더 없어가지고요.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셨으면 그 판단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는 정도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보내드린 대로 뭐 그렇게 30년 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 가치관이 잘못된 건가? 저도 계약이 뭔지 알고 내가 알던 상식 이게 맞나? 저 핸드폰 갤럭시 쓰는데 이 갤럭시 어디서 얼마에 샀다고 알려주면 저는 삼성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충격을 받고 있으면서 또 한 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더 황당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언론사는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사기업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언론사의 수익을 당장 추정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홍 기자님 쪽의 생각이고 저희 생각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수출입은행에서 그거를 괜히 우려해 주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곤란한 건 우려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포럼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알게 되면은 포럼을 주최한 언론사의 전체 수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공공기관에서 언론사들의 수익 구조와 매출을 생각해 줍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행사 티켓을 사는 걸 가지고 왜 언론사의 수익 구조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됐고 공공기관이 언론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또 다른 논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의 언론사 포럼에 참여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공공기관의 관심사, 뭐 앞으로의 경영 방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 등을 제가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언론사 포럼은 되게 대중적인 문제식을 다룹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다뤄요. 그런 문제식들을 다루고 근데 그런 문제식을 다루는 포럼에 가면서 이게 마치 뭐 아무도 알아서 안 되는 신지식과 신기술을 다루고 있으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알려줘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너무 과장된 논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뉴스타파가 자료들을 토대로 뭐 보도를 해서 다른 언론사들을 깎아내려서 뭐 사익을 추구하려 한다 뭐 이런 식의 멘트도 있었고 뉴스타파가 악의적으로 이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절대 보여줘서 안 된다 이런 식의 뉴스타파를 되게 비난하는 문구도 되게 많았습니다. 결국 공공기관들의 이런 모든 주장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배척됐고 결국 뉴스타파가 이겼습니다. 이게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온 이제 판정서입니다. 통상 언론사 포럼 등의 행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공공기관이 이에 참가하는 것은 행사 콘텐츠에 대한 기관의 업무상 피로나 관심 등에 따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 등록 참가비도 당사자 간 협상과 계약을 통해 정해지기보다는 행사에 따라 일정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 일부 공공기관의 참가비가 공개된다고 하여 행사를 주최한 언론사의 전체 매출 규모를 추산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포럼 참가 문서를 공개한다고 해도 공공기관이나 언론사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공기관들은 자료를 공개하면은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도 해를 끼친다라고 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료는 공개가 됐고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들이 준 자료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뭐 예금보험공사 홍보실에서 나온 뭐 머니투데이 주최 컨퍼런스 키 플랫폼 어떤 내용이냐, 행사 개요 주요 행사 내용 포럼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 브로셔 이게 끝입니다. 이게 영업상 비밀로 보이시나요? 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건 수출입은행 건데 매일경제 포럼에 몇 명 보낸다. 그리고 한 명당 330만원, 총 9명, 그래서 총 2,970만원이 들었다. 제가 보기엔 영업상 비밀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고 나서 되게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왜 이렇게 자료를 숨겼을까 되게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 자료를 비공개했던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과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는 뭐 정보공개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는 언론사죠.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는 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그걸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공공기관 직원들은 그 제3자가 언론사일 때는 이걸 이상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뭐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나 언론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구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은 취급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행태는 좀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료들을 받고 취합해보니 이 공공기관 6곳이 지난해 언론사 포럼에 쓴 돈은 모두 1억 3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언론사가 이렇게 출입처인 공공기관과 이제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은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뭐 공공기관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서 그걸로 기사용 광고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홍보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언론사의 취재 편의, 그러니까 출장비를 대주면 그걸로 홍보 기사를 써주거나 뭐 이런 식의 공생관계들이 저는 우리 언론을 망치고 있는 되게 안 좋은 행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떳떳하시면은 정보가 공개되면 무슨 상관입니까? 공개되면 공개되나 보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구린 게 있다면 정보가 공개됐을 때 뭔가 약간 좀 위축이 되고 좀 그런 잘못된 행태들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공개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보공개 청구와 이 자료 공개들을 멈출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정보들을 공개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뉴스타파에서는 언론사들의 부적절한 돈벌이 행태를 추적하는 언론개혁 대시보드라는 걸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언론사 들이 얼만큼의 광고비를 얻고 이제 얼만큼의 기사용 광고를 써줬고 포럼이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얻고 그거를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왜 그걸 하냐, 특히 언론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본인들이 보시기에는 뭐 마뜩치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언론계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당한 돈벌이 없이는 당당한 보도도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식 을 가지고 전 이걸 하고 있고, 그럼 과연 언론사가 당당한 돈벌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언론사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일단 이걸 알아야 된다, 알 권리가 충족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만약에 부적절한 게 있다면 그 부적절한 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걸 알아야 공정한 언론, 투명한 언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